언제 물폭탄을 퍼부었냐는 듯 오늘 부산엔 해가 반짝 떴습니다. 그러나 시내 곳곳은 진흙투성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된 부산의 구석구석을 김태형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폭우가 핥히고 간 자리는 마치 전쟁터처럼 변했습니다. 아스팔트 도로는 50m 정도가 사정없이 찢긴 채 푹 주저앉았습니다. 주민들은 불안감에 집에 들어갈 엄두도 못 냅니다. 어제 여기서 우리 솔직히 집에 들어가도 못했어요. 무서워가지고 아파트 저기에 붕괴될까 싶어가. 폭우에 불어난 물에 할머니와 손녀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동래구 지하차도에는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하차도 벽면에는 흙탕물이 차올랐던 흔적이 생생합니다. 새벽 2시부터 해가지고 물 펌프 제거 작업을 하고 물 제거 작업을 하고 오전 6시부터 해가지고 물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지대가 낮아 빗물이 한꺼번에 쏠린 골목은 아수라장입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이 가게를 덮치면서 보시는 것처럼 각종 가재 도구들이 엉망이 됐습니다. 지하 상점은 흙탕물에 완전히 잠겨 들어갈 수 없을 지경입니다. 물이 확 떨어뜨립니다. 그 국물이 이쪽으로 다 돌아다니는 거지. 상인들은 물건 하나라도 건져보기 위해 가게 안을 둘러보지만 허탈하기만 합니다. 어차피 폐식품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고철 덩어리죠, 이제. 폭우로 운행이 정지됐던 고리원전은 안전점검을 마친 후에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를 받고 운행됩니다. TV조선 김태영입니다.